자기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 생명인들 지킬 수가 있겠느냐. 어제 당 정대 협의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귀를 의심했던 발언입니다. 역대급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 생명인들 지킬 수가 있겠느냐. 국민이 질타하는 이 말씀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 병사에게 먼저 적용했어야 할 기준입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혹행위 책임자를 체포도, 조사도, 구속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향에 내려가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우조를 붙여 그가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지켜보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북한에서 오물풍선 1천여 개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무게 5kg이 넘는다는 그 풍선이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길을 걸을 때도 하늘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앞 유리가 박살나고 트럭에 불이 나고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잇따릅니다. 북한이 GPS를 교란해 서해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은 며칠째 허탕을 쳤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해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물풍선 남하가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나서야 NSC 확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해 개성을 함락하고 인민군 탱크가 춘천 근교에까지 다다랐는데 대통령은 경회루에서 낚시나 하고 있던 1950년 6월 25일 아침 풍경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국민이 다 죽고 그때서야 대책회의 개최할 것입니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정말 호국하고 보훈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죽었습니다. 입대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훈련병이 완전 군장을 한 채로 가혹행위를 받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당은, 대통령은 이런 사안에 대해 아무런 사과와 반성의 말이 없습니다.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 생명인들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유체이탈 화법이나 읊어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보는 보수라는 믿음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안 보이는 보수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어디에도 보수 정부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총체적으로 무능한 정부일 뿐입니다.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 수사시켜 주십시오. 작금의 안보 불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사과해 주십시오. 아울러 성폭력 범죄, 입대전 범죄, 사망사건 등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수사권을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 개정군사법원 법이 초래한 형사 공백 상태에 대해서도 조속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혁신당은 원내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주 언급한 12사단 박훈련병의 명복을 거듭 빌면서 12사단 을지부대 강유진 중대장의 구속수사와 엄벌을 재차 촉구합니다. 아울러 가학적 고문으로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대장을 두고 휴가 허가로 귀향 조치까지 보낸 군 당국의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재차 각성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해당 중대장의 실명 언급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군폭 가해자 의혹에 12사단 을지부대 강유진 중대장 실명 언급은 당과 상의하지 않은 즉 개인의 발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군부대의 중대장이면 통상 수백 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며 공인입니다. 전 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에 연루된 해당 인물의 공개된 직위, 성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사단장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명 신상 언급에 따른 법적 조치는 제가 받겠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괜찮으니 박훈련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지난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처음으로 개딸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유명한 개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며 엄숙히 진행되어야 할 추도식에서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을 고래고래 소리치며 주변 추도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검은 정장, 검은 넥타이, 검은 리본까지 하고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것과 달리 그들은 추도식장을 마치 이재명 대표의 유세장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박척결이라 적힌 현수막을 아예 조형물로 만들어 어깨에 메고 다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 테러 수준으로 짓밟아버리는 게 바로 개딸로 대변되는 지금의 팬덤 정치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잘 되라고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 정치인을 테러하고 제거하는 데까지 나서고 있는 저들은 이제 정치인 팬클럽 수준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공동체 발전은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창의성은 결국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 탓입니다. 그러기에 정치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공동체 내의 무수한 이해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여 다양성을 지켜내고 공통점을 찾아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공산주의 같은 권위주의 체제가 아무리 규모의 경제를 키워도 결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다양성을 부정하고 다른 생각과 목소리를 힘으로 찍어 눌러 제거시키며 체제를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판에서 진정성과 창의성을 찾을 수 없고 꿈과 이상을 가진 정치 지도자의 씨가 말랐다고 국민들이 탄식합니다. 국민의 평균 상식과 이성의 추구는 이상향 저 너머에 있고 팬덤의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요구는 바로 코앞에서 정치인의 생사 여탈을 쥐고 흔들기 때문입니다. 양심과 상식을 따르기 위해 온몸으로 발부둥치고 있는 이제 이 나라 정치판에서 면 남지 않는 개혁신당 정치인들에 대한 다수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만이 혐오와 분열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이 나라 팬덤 정치의 폐악을 멈출 수 있습니다. 팬덤의 완장을 차고 우리 공동체의 상식과 이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저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하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주영입니다. 국민의힘이 1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복과 증오로 전철된 야권과는 다른 색깔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여당답게 민생부터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5대 민생개혁 패키지입니다. 첫날부터 정리하여 발의할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었으면서 총선을 참패하고 국정 지지율이 20%에까지 추락하도록 지금껏 그럼 뭘 하신 겁니까? 패키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패키지로 핵심의료 종사 인력부터 나가 떨어지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민생개혁 패키지라니 부디 잘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복사 붙여넣기를 한 의료개혁 내용을 보니 다른 내용들도 썩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의지가 존중되고 스스로 책임진다면 일정 변경이 가능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것이 좋은 패키지입니다. 무엇보다 제시한 것과 제공되는 내용이 다르지 않아야 정직하고 합리적이며 신뢰할 만한 패키지라 할 것입니다. 나쁜 정보를 숨기고 있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대책이 없거나 업계 관련자의 이득을 위해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가성비 패키지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정부가 내밀고 있는 패키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당장 보기에 싸고 편하게 해줄 테니 좋은 것은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대충 다 해줄 테니 당신은 조용히 받기나 하라. 진짜 내야 할 돈을 덜 냈으니 적당히 불필요한 물건도 좀 사고 개개인에게 필요한 요구는 당연히 못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현장에서 보는 숙소와 식사는 사진에서 본 그것과 아주 다를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누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로 핵심 의료에 종사하고자 했던 필수 인력들이 자신의 열정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빅5 진료를 보아야만 효도가 완성되는 문화, 지역에 있는 모든 병원의 별명이 사람 죽인 병원일 정도로 지역의료 불신이 팽배한 분위기에서 지역의 인프라와 의료 인력 양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지역 필수 의사제는 이류 의사 낙인법이 될 뿐입니다.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고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압니다. 지난 10년간 이 정부가 그리고 지난 정부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저 허울뿐인 지원이라는 말이 어떤 방식으로 일의 가치를 폄하해 왔고 정부의 생색내기, 나아가 의료계의 족쇄로 기능해 왔는지. 그러니 이대로라면 아무리 거대한 패키지를 또 들고 온들 이제 대한민국의 핵심 의료는 부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대 증원 하나로 종잇장 같은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포기할 수 없는 필사적인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핵심 의료에 씨가 말라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하는 현실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전공의들의 사직과 대학병원의 몰락은 그 붕괴의 시작이 아니라 결과임을 정부는 더 이상 모르는 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패키지의 본질은 포장입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열어보기 전까지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출산, 세제개혁,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허울 좋은 그 말 속에 다음 패키지, 그 다음 부도수표, 그 다음의 몰락은 민생의 어느 영역을 향할지 이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부는 수행할 준비가 그리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새 국회의 민생 패키지 안에 무엇이 있을지 개혁신당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